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무려 1조 8천억을 쓸어담았습니다. 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투신, 보험, 연기금 할 것 없이 기관들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약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은 물론 일단 긍정적입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으로도 지난 2218포인트를 저점으로 2350포인트까지 단숨에 132포인트를 급등시켜주었고요. 1차적으로 저항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2400선에 근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는 이러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위쪽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은요, 하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승부르기를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속도 조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올 들어서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1조 8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 기관도 지금 1조 원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수급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어제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신 셀베스 AI 급등세를 보이면서 벌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리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셀베스 AI를 말씀을 드렸죠. 바로 대표적인 음성 인식 기술, 또 합성 기술,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라든가 NFT 신사업에 진출하는 이런 사업 구조 다각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 얼마나 또 뒷받침 대주제가 관건인데요. 바로 이 셀베스 AI는 지난 3분기 매출 372억. 또 영업이익도 4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이상 급증하는 이런 사상 최대 매출까지 기록을 해주면서 이 어떤 목표가가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말이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12월 19일이었었죠.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 2주 가까이 횡보 조정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립니다만은 이런 캔들이 음봉과 양봉이 반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전반적인 빨간 다이아몬드가 상승 기조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수 시그널도 강하게 연출이 돼주는 이러한 국면이었었죠. 바로 어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단기간에 14%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숨고르게 해주는 모습은 아주 이쁘죠. 단기 매수 시그널과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와의 이격도 벌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쉬었다 다시 가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요 일부 인식을 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오히려 매수가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7,400원 내외 이 자리를 오히려 이제 이탈가로 여러분께 설정을 해드리면서 다음 목표가는 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신 셀베스 AI 목표가 1차는 달성을 했고요. 2차 목표가로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흔히 드론 관련한 종목으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되죠. 네온테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FCE 비계용 양면 세정 개발을 통해서 반도체 후공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책 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멀티 드론이라든가 자동 비행 또 AI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드론 관련주로 우리가 쉽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에 따른 이러한 움직임들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고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과성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드론 관련한 그런 기업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시겠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하락 이후에 작년 말쯤이었죠. 이렇게 1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되기 직전에 북한 무인기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적인 어떤 매수, 소위 말하는 추격 매수에 나선다면은 당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점을 3,000원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다져주면서 이제 차분하게 재차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3,500원 이하 자리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한 위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3,100원을 이탈가로 손절가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시고 직전 고점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이 되겠죠. 이 4,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오테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네온테크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1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1월 4일이었죠. 1월 4일 공략주가 SPG였는데 최고가 기준 13%로 지금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SPG도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까요? 네, SPG, 우리가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덕산 네오록스를 쫓아가기보다는 그거에 못지않은 그런 실적을 수반해주면서 바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또 특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SPG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세가 분출하는 모습이죠. 목표가 달성 여러분들 짧은 기간에 축하드리면서 일부 종목은요 계속해서 홀딩의 관점으로 이익 흐름을 감안한다면 22,000원 바로 작년 9월에 연출했던 이 고점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역시 19,500원에서 22,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추천주였던 공략주였던 SPG 분석을 해주셨고요. 홀딩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